최근 해외 투어를 하며 전세계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블랙핑크가 프랑스에 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랙핑크는 25일 오후 8시에 프랑스 파리르 제니스 공연장에서 열리는 노란 동전 모으기 운동 자선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콘서트를 마친 지 한 달 반 만에 프랑스 영부인의 초청으로 다시 파리를 찾은 것인데 이 자선 콘서트는 퍼렐 윌리엄스, 미카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을 등장시키며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팬들은 오로지 이 콘서트에 출연하는 블랙핑크를 연호하며 핑크봉을 들고 콘서트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가수와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이 갈라 콘서트에서 놀라운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 객석에 모인 관중들이 이 쇼에 출연하는 이들의 이름 목록이 나오자 주목했는데 블랙핑크가 화면에 나오자 미친 듯이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분명 팬들이 이 공연을 마치 블랙핑크의 콘서트처럼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갈라 콘서트라서 세계적인 가수와 뮤지션들이 출연했지만 블랙핑크의 유형에 모두가 묻히는 분위기였습니다. 불이 꺼지고 무대 위에 블랙핑크가 등장하자 다시 객석의 환호가 시작되었는데 핑크빛 조명이 점등하면서 블랙핑크가 모습을 드러내자 비명 감성이 섞여 나왔습니다. 블랙핑크의 무대가 시작되자 객석이 바로 열광의 도가니가 되면서 팬들의 노래를 목청 높여 따라하며 마치 블랙핑크 콘서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콘서트를 본 팬들은 블랙핑크 콘서트입니다. 갈라는 블랙핑크 콘서트로 변신.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군중들 정말 놀랍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리시나요?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해요. 영부인이나 대통령이 갈라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에게 공연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2022년 최다 시청한 뮤직비디오 핑크베놈의 노래와 춤을 보여주자 관객들은 한 목소리로 라타타타타를 외치며 따라했습니다. 한 해의 팬은 이 장면을 보고 K-POP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 뚜두두뚜 라타타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블랙핑크가 셧다운을 부를 때 프랑스 팬들은 한국어 가사를 그대로 따라 불렀는데 그 옆에서는 스웨덴 출신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로자코비치가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무대 위에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 블랙핑크를 비롯한 연주자들이 나란히 섰는데 이때 놀라운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연주자들이 사진을 찍는 사이 객석에서는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이 흘러나왔는데 관객들은 한 목소리로 떼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시 블랙핑크의 앵콜 공연이 시작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무대에 선 공연자들과 블랙핑크는 이 광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갈라 콘서트에 블랙핑크를 초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자선 콘서트의 주인공은 블랙핑크였습니다. 함께 협연을 한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로자코비치는 25일 자신의 SNS에 블랙핑크, 프랑스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해맑은 미소로 인증샷을 찍는 블랙핑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리사는 다니엘 로자코비치뿐만 아니라 테니스 레전드 로저 페더러와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글로벌 매체 스포츠키다는 테니스의 왕과 함께하는 K-POP의 여왕이라는 제목을 달며 로저 페더러가 블랙핑크의 리사와 만나
테니스 팬들의 흥분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진 한 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블랙핑크의 리사가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브라질 축구 스타 네이마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리사와 네이마르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데 리사는 편한 옷차림으로 네이마르의 어깨에 기대어 친근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네이마르는 블랙핑크의 열혈 팬으로 알려지며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네이마르는 지난해 블랙핑크가 핑크 베놈을 공개하자 자신의 SNS에 핑크 베놈 뮤직비디오를 올려서 신곡 홍보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무려 2억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네이마르의 영향력으로 볼 때 큰 홍보 효과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네이마르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를 하는 도중 자신의 캐릭터를 블랙핑크의 스킨으로 바꾸었고 당시 수많은 시청자 앞에서 블랙핑크의 히트곡 How You Like That의 안무를 따라하며 찐팬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프랑스에서 열린 자선 콘서트에서 프랑스인들은 블랙핑크의 한국어 가사를 따라하며 열광했는데 현재 프랑스에서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2개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데 브로드 대학의 경우 40명을 뽑는 한국어학과에 매년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하는 것이 세련되어 보인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더욱 한국어 배우기가 대세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블랙핑크는 150만 명 규모의 월드 투어를 성공적으로 돌면서 중간에 프랑스에서 의미 있는 자선 콘서트까지 출연하며 전 세계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핑크가 오는 9월 YG와 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알고 중국 등의 국가에서 리사에게 약 1000억 원 정도의 개런티를 주고 영입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리사를 비롯한 블랙핑크 멤버들이 쉽게 한국 기획사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매체는 YG 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와 재계약을 위한 보너스로 멤버당 162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이트뉴스는 업계에서 YG가 블랙핑크를 유지하기 위해 멤버 1인당 최소 200억 원 이상의 계약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계약은 보통 2년에서 3년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고 멤버 1인당 200억 원씩 총 800억 원을 준다면 YG는 그들을 벌 수 있을지 계산해야 한다. 그 기간 동안의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블랙핑크는 그 몇 배의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올해 코첼라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헤드라이너로 출연하면서 90억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2일에 열리는 브리티시 서머타임 페스티벌에도 K-POP 아티스트 최초 헤드라이너 출연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해외 투어를 마무리하고 미국에서 활동까지 블랙핑크는 최전성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이번 주말에 열리는 UAE 아부다비 콘서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UAE의 에티하드 파크는 최대 4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UAE에서 가장 큰 야외 콘서트장으로 블랙핑크 콘서트는 완전 스탠딩 공연으로 지난 사우디 공연에 이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자선 콘서트가 끝나고 블랙핑크와 퍼렐 윌리엄스의 사진을 찍어주는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바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한 국내 네티즌은 놀랍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성공했네. 브리핑 사진도 찍어주고. 이상 쓸망이었습니다.